트로트계의 4대 천왕 중 한 명인 현철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송대관이 후배 가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79세인 송대관은 나이가 많아 작은 폭행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할아버지 송영근은 3.1 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보안법을 위반해 많은 고초를 겪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대관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실종되었고 그는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자랑했던 송대관은 서울에서 열린 노래 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없었고 졸업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등의 일을 하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 한 푼 없이 열차에 오른 송대관은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성공 후 꼭 갚겠다고 다짐하며 검표원을 피해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단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레코드사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고된 무명생활을 겪던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의 사장 손진석을 만나 그의 일을 도우며 가수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굶는 일이 일상이었고 출연료로 5만 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무명 시절을 보내던 중 나훈아를 보고 자신에게도 밝은 날이 오길 바라며 부른 노래가 해뜰 나입니다. 송대관은 이 노래로 무명 생활을 끝내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해뜰 날로 가수왕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결혼하면서 인기가 식었고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주요 수입원이었던 극장 리사이틀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잠실에서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만삭인 아내가 배달통을 들고 배달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송대관이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일본에서 유학하여 일어에 능통한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 기모노를 입고 일하는 아내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 송대관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샌드위치 전문점과 여러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며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구입해 큰돈을 벌며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자 이유 없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가 향수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귀국 후 6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도 좋았다고 합니다. 차표 한 장으로 화려하게 복고하며 노래가 성공하자 송대관은 무임승차했던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을 찾아가 승차권 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상당한 돈을 벌어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후에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결국 건물이 부도나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고 가족들은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 길로 미국으로 떠났고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지내다가 1998년에 다행히 내 박자가 히트하면서 한남동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28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송대관은 2013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대관은 수입이 많고 돈도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이 있던 아내가 잘못된 투자를 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대관은 100억 원대의 집을 잃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1년 동안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물론 갚아야 할 돈이었지만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많은 땅과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180억 원의 부채를 떠안으니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하며 가슴 아픈 사연을 전했습니다. 특히 송 대관은 아끼던 진돗개 두 마리를 보내야 할 때 가장 슬펐다고 합니다. 집을 잃고 방 한 칸 월세로 이사하면서 진돗개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 강원도의 넓은 골프 연습장으로 보냈는데 개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하며 송 대관은 빚을 지고도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대성통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관은 일반 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남은 약 160억 원의 빚을 갚았으며 월세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 또다시 불운이 겹쳤습니다. 송 대관은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언을 듣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 대관이 소속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욕설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여가수 측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가수는 김연자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며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배 가수를 향한 폭행 의혹은 그 자체로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송 대관은 태진아와 티격태격하며 라이벌로서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님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2020년 송 대관은 위궤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는 법이라며 한창 콘서트 전국 투어를 하던 중 아팠고 수술 후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태진아가 나에게 엄살이라고 하길래 답답한 마음의 상황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노래는 하지 말고 편히 쉬어. 속으로는 아픈데 편하게 지내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활비와 치료비로 쓰라며 돈을 한 다발 가져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더군요. 이 일화를 털어놓으며 태진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실제 송 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이루를 데려오고 싶다고 농담을 하곤 했고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 대관의 내 박자 같은 노래가 더 좋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송 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며 호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루의 몸이라도 데려와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던지었다. 이후 아빠 본색에서 송 대관과 태진아가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루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공연도 함께 하게 되어 이 기회를 빌려 몸보신을 하시라며 음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며 태진아의 아들임이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태진아의 아내 이경은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5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왔고 1년 반 전쯤부터 그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한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대관을 챙기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송 대관은 김호중을 언급하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김호중 후배를 보면서 고난을 많이 겪던 내 옛날 생각이 난다.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응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송 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죄가 없음을 입증했지만 김호중은 범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범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끌려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관의 말을 듣고 보면 김호중이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김호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아마도 김호중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본인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짐작하며 조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오르락내리락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송 대관에게 더 이상 어려운 일보다는 밝고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